자, 스토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 이거 오래 걸려. 얼마나 걸리지, 스토리? 30분이잖아. 실질적으로는 36분을 해야 되네. 타임을 좀 늦게 켜가지고. 그래서 35렙부터 바로. 그리고 42부터 46까지. 제일 분양해서 해주고요. 아, 이때 2킬 나고 그랬었네. 51부터는 하늘 계단을 가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대 갱도를 가는 모습입니다. 4에서 다이렉트로 해도 뭐 나쁘진 않은데. 자, 일리움이 사냥 스킬이 직선 스킬이다 보니까 다른 데 가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잠자는 사막에서 해주는 모습이네요. 75부터 관계자의 출입 금지에서 좌우좌우 사냥을 한다. 83부터 리플의 서쪽 숲을 이용했는데 서쪽 숲도 괜찮고 동쪽 숲도 나쁘죠. 87부터 하늘 둥지 2에서 해줍니다. 원래 102렙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네. 112렙을 되면 이제 시련의 동굴을 오는데요. 135렙일 때 커닝타워를 갔네요. 그래도 잘 잡는 편이네. 커닝타워를 빨리 가는 경험치가 짭짤하거든요. 다음은 이제 160대부터 지구방위 본부를 왔는데요. 한 158대 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기도 처음에 왔을 때는 거의 뭐 2킬이죠. 커닝타워에서 180을 찍어줬고요. 다음은 이제 버려진 발굴지역 4입니다. 뭐 요렇게 단순하게 사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3시간 45분? 저도 일리움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 뭐 자세하게 모르지만 뭐 제가 했던 거 토대로 저는 매크로 일이 두 개 했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매크로가 되면은 볼이 안 움직이거든요. 스킬이 안 나가요. 그래서 다른 스킬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매크로 이렇게 두 개를 썼습니다. 유니온은 현재 베테랑 5까지 찍었습니다. 템 세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 소개해드리자면 연금술사 4개, 강인한 레더벨트, 공마 울트작이죠. 착감 25, 마력 45, 올테드 5%에 오드가르트 매직 건들 냈었고요. 정팬 15% AD 공십, 17성 추억 4% 정도에 70%작을 쓴 무술패 4세트를 이용했습니다. 월묘 꼬리, 글로리 매직 윙, 월묘 견장 996 하프 이어링, 여행자의 윙글라스, 피노키오 쿠, 마력 15 노가다 목장갑, 핑크빈 모자, 포도알 귀걸이, 핑크빈 쇼트, 가죽 샌들 정도 됩니다. 이렇게 육성템을 소개해드렸고요. 일리움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링크 데미지 12% 자체 풀공속인데 스택을 10개 쌓아야 돼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해. 저는 그래서 그린 물약을 먹고 사냥했다. 단점? 스토리 30분 해야 돼. 어프수가 적음. 개인적으로는 좀 단점에 적고 싶은 기동성을 좀 적고 싶긴 해요. 아, 좀 답답해. 캐릭터가 짧아. 물론 위로 가고 옆으로 가고 뭐 이런 거 괜찮긴 한데 좀 짧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사냥터를 잘 고르면 제자리 사냥도 가능한 하나 가득하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감. 조건부 스탠스 100%. 장점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긴 해. 없는 직업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장점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네요. 자, 이제 경험치 도핑이 유니온 7.5%, 혈맹의 반지 10%, NPC 혈맹 50%, 문파 물약 10% 10-50%, 추가 경험치 50%, 경축비 10%, 메르세데스 15%, 정펜 30%, 네오프스 10%에서 242.5%고요. 일리움의 위치. 일리움의 위치를 어디다 놔야 되나. 이쪽이 좀 땡기네. 일리움을 5등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4개니까 이제 13개, 14, 15, 16, 17개. 아, 개많이 넘었네. 이거 언제 끝내냐. 미치겠네. 이제 끝나야 되는데. 루미너스 200 육성강구 유니온 6580에 달성합니다. 루미너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빛의기를 하면은 빛계열 마법 최종 데미지 5% 증가가 여기 있었네요. 어둠계열을 선택하면은 어둠계열 최종 데미지 5%가 증가됩니다. 보통 루미너스 같은 경우는 사냥 스킬이 빛이라고 볼 수 있죠. 사냥 위주라면은 이제 빛을 배우고 보스 위주라면 어둠을 배우지 않나 싶긴 하네요. 저도 정확한 건 아니라 뭐가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들깨들의 사냥터를 이용해주는 모습입니다. 레벨을 아쉽네.
루미너스가 위탤이 안 돼가지고. 근데 위쪽 텔포 라인업이 좀 길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 정도는 올라가는 느낌? 35까지 깊은 수령에서 사냥을 해주십니다. 35부터 42까지 와일드 볼 땅에서 해주죠. 여기도 뭐 사실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하늘 계단에서부터 좀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계단이 가파르다고 할까요? 잘 안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해주는 모습이고요. 68부터는 메마른 사막을 가뒀습니다. 나쁘지 않은 듯 별로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너무 기동성이 느려. 직선으로 봤을 때 캐릭터 75부터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를 갖춥니다. 버닝이 9단계 10단계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다음 하늘 둥지 2를 가졌습니다. 개꼬졌습니다. 잘 안 맞아요. 그래서 2차 스킬로 써주는 모습이네요. 실현의 동굴 1을 갑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실현의 동굴 3가기는 좀 애매해가지고 결국에 135를 찍게 되면은 실현의 동굴 2에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35렙부터 커닝타워를 가져요. 라리풀 원킬이 났어요. 라리풀 같은 경우는 거의 위에서 아래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3층에서 써줘야 돼요. 근데 이게 텔포가 생각보다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까다롭다. 아 160대는 원래 커닝타워를 가야 되는데 근데 데미지가 애매해가지고 2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167 정도면은 슬슬 데미지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넘어왔고요. 180부터 버려진 발굴 지역 4에서 사냥을 했는데요. 경험치는 뭐 나쁘지 않더라고. 200을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6시간 16분 정도 걸렸네요. 다음은 한번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링크 방무 15%. 단점 공속 플러스 2단계 부족. 스탠스 없음. 기동성 후진. 기동성 적어줘야 될 것 같아. 아 좀 답답했어요. 그죠? 부가 많음. 그렇다면 어디다 놓을 것인가. 괜찮긴 한데 한 리쯤 넣을까요? 느낌이 한 리쯤 넣었으면 좋겠네. 아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다 놓을게요. 카이저보단 살짝 좋은 것 같아. 어느덧 28번째 200이 등장합니다. 6시간 16분 27일차 유니온 6580.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